초짜농부 야관문에 대해 알려드려요. 저희는 집을 내려서 매일 한 봉씩 먹고 있는데요. 확실히 눈에 띄는 건요, 변이 규칙적으로 잘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은 밤에 자다가 깨보면 확실히 달라진대요. 이건 직접 먹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먹어. 오늘은 초짜농부가 직접 심어서 수확하고 말려서 야관문주 담그고 야관문즙 만드는 영상이에요. 5월 초에 심어서 9월 중순에 꽃도 피고 해서 수확했어요. 이번에는 야관문에 대한 효능, 먹는 법 등 여러 가지를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야관문은 비수리라고도 하는데 쌀이처럼 생겼고요. 1m 이상 자라네요. 식용으로 겨울철에 차로 마시거나 대추 등을 섞어서 야관문즙으로 내려먹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야관문 하면 담금주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야관문은 뿌리를 포함하여 모든 부분을 약초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8에서 9월에 황백색 꽃이 피며 10월에 암갈색의 열매가 열려요. 보통 약효를 보기 위해서는 꽃이 만개하기 전 뿌리째 채취해 건조해 사용한답니다. 우리는 뿌리는 놔두고 줄기만 잘랐어요. 야관문은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아서 남녀 모두에게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어요. 야관문의 효능을 알아볼게요. 1. 전립선 건강. 야관문은 남성 성기능 강화 약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정력을 강화하는 약초이기도 하며 비뇨기 계통을 다스리는 약초입니다. 야관문은 간과 신장 해독 및 성기능 강화를 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남녀 모두의 건강에 좋습니다. 야관문에는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전립선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체 내활성 산소 억제하고 혈행을 개선하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남자의 양기를 보충하고 발기부전 현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드는 DHT가 전립선에 붙는 것을 막아줘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과음하고 난 후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으니 야관문 차를 한 잔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2. 혈관 건강 개선. 야관문에는 피니톨 성분이 있어 인슐린 저항성 개선, 노화 억제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베타시토스테롤,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3. 항산화 및 노화 방지. 야관문에는 여성들에게 좋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신체 내활성 산소 억제, 혈행 개선, 항균작용, 탄닌 항균 방부 효과, 혈관 탄력, 페놀산 등이 풍부하게 담겨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4. 에스트로겐 활성화. 야관문은 남성에게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에게도 좋습니다. 여성의 에스트로겐 분비를 활성화하여 골다공증 예방과 중년 부부의 원활한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 원기 회복. 야관문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프로비타민 D의 일종인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양기를 북돋습니다. 야관문에 씨를 갈아서 꾸준히 매일 섭취하면 잃어버렸던 기력을 되찾고 원기 회복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6. 콩팥 건강 부종 시력 개선. 야관문은 어혈을 제거하고 콩팥 건강에 도움을 주어 아침에 얼굴과 손발이 자주 붓는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신장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어혈을 제거하며 부종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관문은 눈 건강에도 좋아서 눈이 침침하거나 충혈이 잦을 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7. 당뇨병 혈당 개선. 야관문의 피니톨 성분이 인슐린을 촉진시켜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민간요법이지만 당뇨가 있는 분은 오골계와 야관문 30에서 50g을 함께 고아 복용하면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8. 기관지 개선. 동의보감에도 야관문은 기침에 좋다고 나와 있는데요. 야관문에 함유된 탄닌과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성분이 천식, 가래, 기침 등기관지 질환에 좋습니다. 가래를 제거하는 진해거담 작용도 있어 미세먼지 많을 때 야관문 차를 꾸준히 먹으면 기침을 완화시켜줍니다. 야관문 부작용 주의사항. 야관문은 독성이 없어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섭취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과하게 섭취할 경우 두통,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 기준 1일 100g 이하로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는 안 돼요. 야관문 뿌리의 알코올성 추출물은 임신한 동물의 자궁에 흥분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임산부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연현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명연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이나 현기증, 수면장애, 가려움, 설사 등의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피하세요. 야관문은 따뜻한 성질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과복용은 안 돼요. 과다 복용 시 오히려 기력이 쇠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입과 입술이 마르고 인후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과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성인 1일 100g 이하, 1회 4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관문차 끓이는 법. 물 1리터당 야관문 10에서 1.5 지어넣고 끓입니다. 원래의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끓이면 됩니다. 야관문차는 200m 기준 하루 3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관문주 담그는 법. 술병의 3분의 1을 야관문으로 채워넣고 담금주를 담급니다. 알코올 도수는 30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봉한 다음 6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됩니다. 야관문주는 오래 숙성시킬수록 약효가 더욱 뛰어나게 되고 최대 하루 소주잔 2잔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관문은 정력 강화를 위해서 먹는다기보다 항산화, 혈관 개선 효과가 풍부한 약초를 먹고 몸의 건강을 챙긴다는 의미로 먹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니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한찌가이가 좋은 게 아니었네. 아무거나 다 되는 거 같아. 속았어. 어디 앉지? 어디 앉지? 응. 아니 뭐 얼마나 떨어지지도 않는 거 같아. 그런 것도 근데 있는 것만 해도 어딘데. 아이고. 없잖아. 이거 자르고 가자. 요만큼만 할까? 이것만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저거 이제 다음에 가는 거부터. 아.
그거 미리 해준다고 알려준다고. 어? 하다 손가락 잘라. 아, 그때 아이씨. 왜 그랬어? 이렇게 하다 쉽게 잘라. 맨날 나무로 먹어야지. 아, 금방이네. 아, 파란 부분이 있고 햇볕을 많이 먹은 데는 노랗고. 이건 안 잘리는데? 꽤 두꺼운 데는. 이걸로 오면 되지? 안 길어? 말리라는 거를 봐서는 이파리인 것 같아. 잘 말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파리는 말리면 어차피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니야? 어, 눅눅하면 안 떨어질 수도 있지. 주위 길가에 파니까. 약하면 다 있습니다. 이파리를 여기 남아있는 이파리들을 이거 헹굴 때 다시 버려? 버려. 너는 줄기를 먹고 싶다 이거지?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굳이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아까워할 필요는 없다. 뭔 소리? 걔 잘못하면 너 같이 혼난다. 아니 지금 누가 눈물 흘리게.
세수할 때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때 이제 우리 바빠가지고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때는 이파리 안 떨어지고 바로 잘랐어요. 얇은 것들 그게 좋은 큰 게 있는 건 제일 얇았어. 아, 그때 거기 있는 건 얇았어. 그 누가 해갖고 사왔나봐. 사왔다 그렇게 하나 없어? 저기 제기동 가면 안태산 가면 팔잖아.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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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많은데? 이걸로 다 술 마시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추워. 이거만 됐고. 이 집에다가 말려? 이건 바로 누르고. 오늘 물기를 탈탈 털어서. 물기하고 금방 빠졌겠지. 파리가 핵심 같은데. 내가 침필까? 장님, 봉지 가져왔나?